경기도 양주군의 한 절터. 무려 만여 평에 달하는 대규모의 이 절터에서 일반 사찰에선 볼 수 없는 특이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것은 왕궁에서나 볼 수 있는 유물들이었다. 왕궁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 휘암사. 휘암사가 안고 있는 비밀은 과연 무엇인가? 자, 여기가 바로 그 휘암사의 발굴 현장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상당히 넓죠. 그런데 이 단순한 사찰이라고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이 만여평이라고 하면은 실제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신라의 대사찰 황룡사의 경우가 그 회랑 내의 주요 건물지들을 합한 평수가 9천여 평 정도라고 합니다. 이 많은 주변 건물지들까지 합한다면 황룡사의 규모는 커지지만 이 회암사는 신라의 대사찰인 황룡사의 못지않은 규모입니다. 군데군데 드러나는 이 주춧돌과 석축, 건물지들을 봐도 어느 정도는 옛날에 대단했던 모습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아시다시피 조선은 유교를 국가 정책으로 삼으면서 불교를 매우 탄압했던 국가입니다. 이 고려 시대에 비해서 이 조선의 사찰 수가 100분의 1로 줄었다는 것만 봐도 이 조선의 불교 억압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황룡사에 버금갈 만한 규모의 이런 회암사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 최대의 사찰, 이 회암사의 모습과 그 의문점들을 풀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휘암사지는 해발 500m의 천보산 끝자락에 안긴 듯이 자리하고 있다. 산자락에 위치한 만큼 휘암사는 경사를 없애기 위해 계단을 쌓고 8개의 평평한 단지를 만들었다. 3년여의 발굴 끝에 사찰의 윗부분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덮여있던 동서 양쪽의 거대한 돌축대가 드러나면서 사찰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가를 증명하고 있다. 현재까지 6, 7, 8단지에서 발굴된 건물지는 모두 21. 놀라운 것은 건물지들의 보존 상태다. 건물지의 윤곽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남아있다. 유구가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구둘 같은 것도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대로 그냥 그 조선 초기의 구둘들이 다 남아있고 그래서 건축학적으로 상당히 그 시사하는 바가 크죠. 발굴에 들어가자 먼저 눈에 띈 것은 휘암사에 사용된 각종 석재들이었다. 주로 주변의 화강암을 사용한 휘암사의 석재들은 다양한 형태로 다듬어진 것이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공력이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담장은 자연석을 여러 단으로 차곡차곡 쌓았다. 반면 기단부의 돌은 자연석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잘 다듬은 돌을 사용했다. 발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전체적인 그 규모로 봤을 때 이렇게 큰 절을 또 제가 또 처음 보거든요. 네. 이 규모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뭐 치석된 것만 보더라도 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저기 보광장 올라가면 뭐 장대석이 거의 뭐 그 정도의 그 석재를 가공하고 그걸 운반하려면 엄청난 공력이 필요하거든요.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사찰은 단순히 어떤 뭐 개미나 또는 뭐 어떤 불교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찰이 아니고 적어도 어떤 왕실에서의 지원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찰이 아닌가. 현장에 남아있는 유물들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 97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찾아보고 난 부도탑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부도탑 중에 가장 큰 것이다. 기단에 새겨져 있는 태극 문양도 사찰에서 발견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1997년부터 계속된 발굴은 현재까지 40% 정도 진행이 됐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양의 유물이 나왔다. 유물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낫, 가위 등의 철기류를 비롯해서 청동향로, 기화류, 자기류 등 다양하다. 그중엔 보통의 사찰에선 사용하지 않는 특이한 유물들도 보인다. 토수는 비가 건물 안으로 새는 것을 방지하는 장식기와다. 다양하게 출토된 기와편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문양들이다. 백자 그 접시죠. 이 뒤를 보게 되면 휘암사에서 발견된 백자는 상당히 고급품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백자의 뒤편에 새겨진 글자들. 고급 백자의 뒷면에 글자까지 새겨진 이런 자기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경기도 광주의 분원에는 그 왕실에서 사용하는 도자기를 공급하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만들어진 상품 백자들이 왕실에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면은 천지, 현, 황 이런 명문들이 새겨져 있어서 왕실의 어용품에 자기를 생산하던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 유물 가운데는 다양한 형상을 한 작은 조각상들도 많이 나왔다. 잡상이라 불리는 이 작은 조각상들은 장식기와의 일종으로 건물의 지붕 위에 얹혀지던 것이다. 그 잡상의 모양은 그 어떤 때는 그 법상, 신선의 모양이라든가 어떤 그 짐승의 모양이라든가 또 이제 그 기인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 다양한 모양으로 빚어져 가지고 얹혀지게 되는데 결국은 이게 건물의 안전을 수호하고 장식하는 그런 의미로 조선 초부터 이제 궁전이나 관하 건물에 사용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잡상이라든가 이런 그 용두나 치두편들이 이제 휘암사제 나온다는 것은 휘암사 어떤 그 건물의 건축의 격이 상당히 높았다는 걸 의미하고 곧 그 궁전 건축하고 회암사의 건물 건축이 동격이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이런 잡상이라든가 치두라든가 용두 같은 경우는 일반 사찰에서는 거의 출토예가 없습니다. 사라진 사찰 회암사
회암사는 도대체 어떤 사찰이었길래 이런 왕궁의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 자, 여기는 경복궁 근정전 앞입니다. 이 경복궁 하면은 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궁궐인데 바로 이 경복궁의 건물을 잘 살펴보면은 이 방금 회암사에서 출토가 됐던 그런 유물들이 다 나타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근정전의 지붕 위에는 방금 이 회암사에서 봤던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모양의 작은 조각상, 즉 이 잡상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작은 조각상들은 이 장식의 효과와 함께 나쁜 일, 즉 악귀를 막아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궁궐에서만 사용하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암사에서는 한두 개도 아니고 아주 많은 양의 이런 잡상이 출토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회암사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청기화도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 청기화는 제작 방법이 까다롭고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궁궐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눈길을 더욱 끄는 것은 이 회암사에서 출토가 된 기화들입니다. 바로 이런 막새 기화들인데 이 기화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봉황 용문이 또 봉황문이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뭐 예로부터 이 용이나 봉황의 무늬는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아무 건축물에서나 사용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암사는 도대체 어떤 사찰이었길래 왕궁에서나 사용하는 그런 유물들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의문을 풀어줄 단서가 될 만한 유물이 이번 발굴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올라가고 종 모양의 유물이 발견된 곳은 보광전의 추녀 끝이었다.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게 이제 추녀가 이렇게 이제 걸린 거죠. 여기 떨어지고 여기 이제 그 토수가 그 추녀 끝에 이렇게 끼는 그 저 기와 장식 기와 그게 이제 있고. 발견 당시 유물은 완전히 파손돼 형태를 알 수 없었다. 처음에 이것이 발견이 됐을 때 형태를 도저히 우리가 무슨 용도의 물건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척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똑같은 게 또 하나가 발견이 됨으로써 그것의 용도와 형태를 완전하게 복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 밑엔 벌어져 있는 그런 이상한 형태인데 거기에 명문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금탁이고 품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요즘에 절에 가면은 처마 끝에 다는 풍경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건물의 네 귀퉁이에 달려 있었던 것인가 보다 하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조각을 맞춰가자 금탁은 뚜렷이 풍경과 같은 모양을 띄었다. 그러나 크기가 보통의 풍경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컸다. 지름이 30cm에 달하는 것이었다. 발견된 두 개의 금탁 가운데 하나는 현재 보존 처리 중이다. 금탁 편을 자세히 관찰하자 모두 134억자의 명문이 나타났다. 먼저 눈에 띈 것은 천보산 회암사. 회암사의 존재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최초의 명문 유물이다. 많은 명문 중에 더욱 시선을 끄는 글자들이 있었다. 조선 국왕, 왕현비, 그리고 세자라는 명문. 금탁에 새겨진 조선 국왕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회암사와 관련이 있는 왕을 찾아보기로 했다.
회암사란 지리어를 넣자 조선 중기 이르기까지 많은 왕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명확한 단서를 찾을 수는 없을까. 다시 금탁을 살펴가던 중 시주자의 명단을 찾을 수 있었다. 공덕주는 이득분으로 나와 있었다. 그 헌납자 이름인 이득분이라는 이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와 주인공을 표시가 돼 있는 분명한 왕실의 그 물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거기 쓰여져 있는 이득분이라는 인물은 그 왕실에 있던 내시의 이름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선 왕조실록엔 이득분과 관련한 몇 가지의 기록이 눈에 띈다. 현비의 병환이 위독하자 이득분의 집으로 옮겼고 태조가 이득분의 집을 찾기도 했다는 것이다. 금탁을 기증한 이득분은 태조 당시 높은 관직을 가진 내시였다. 이런 기록으로 유추해 볼 때 조선 국왕은 태조 이성계, 왕 현비는 이성계가 세자로 책봉했던 방석의 어머니 후비 강씨, 세자는 방석을 가리키는 것이다. 실제 기록에 의하면 태조 이성계는 회암사에 자주 드나들었을 뿐 아니라 수시로 하사품을 내리는 등 회암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93년에 이제 최초로 기록이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죽을 때까지 거의 매년 회암사를 드나들었던 기록이 보이고 이제 당신이 직접 가지 못하는 해에는 사신들을 보내서 늘 회암사를 살피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년에 태상왕 시절에 있을 때는 이 회암사에 머물면서 여기에서 그 생애를 마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적도 있고요. 또 회암사를 간이 궁궐처럼 꾸며서 살고 싶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지를 표명한 적도 있습니다. 금탁은 태조 이성계가 회암사와 각별한 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하나의 증거인 셈이다. 자,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영정은 고려 말 조선초의 대유학자 목은 이색의 영정입니다. 이 이색은 이 회암사가 완공된 후에 그것을 축하하는 뜻으로 이 회암사 수조기를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중국 미지다견. 중국에서도 이런 절을 찾아보기가 가히 쉽지가 않다. 또 굉장 미려 가부동구. 아름답고 화려하고 장엄하기가 동방에서 최고다. 회암사에 대한 이런 찬사와 함께 이 이색은 이 회암사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도 적어놓고 있는데 이 이색의 기록에 의해서 이 회암사의 일부분을 복원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일주문입니다. 이 일주문을 들어서면 저쪽 편으로 마구간이 있습니다. 일주문 안에 있는 마구간이라 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보통 마구간이 있다고 해도 이 부처님이 계신 사찰에서는 일주문 바깥에 있게 됩니다. 부처님이 계신 사찰 안에 말을 타고 들어올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안에 이런 마구간이 있다는 것은 회암사가 뭔가 이 특별한 사찰이었음을 알려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은 회암사에 남아있는 맷돌인데요. 이 지름이 1.5m에 달하는 아주 큰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절을 드나드는 이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이 김치를 담을 때 이 배추 같은 그런 채소를 절이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역시 이 넓이가 1.5m 그리고 길이가 3m에 달하는 아주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사찰의 배치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보통의 사찰들과는 다른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직 발굴이 되지 않은 회암사의 아랫부분엔 간간이 초석들이 눈에 띌 뿐이다. 일반 사찰의 가람 배치에서 중심이 되는 건물은 대웅전. 회암사에서 대웅전에 해당하는 것은 6단지에 있는 보광전이다. 15자 되는 이제 그 불상을 7군데 놓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15자 된다 그러면 지금의 한자보다 좀 더 큽니다. 그때 그 용적으로 보면은 한자가 31cm 내지 31.2cm 이런 정도의 크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15자라 그러면 한 3m 80 정도 돼요. 근데 여기도 그러한 그 15자 되는 그러한 그 불상을 뒀다 그러면은 적어도 중층을 이룬 그런 커다란 건물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보광전의 경우 주춧돌도 2단으로 발견이 됐다. 이에 근거해 복원을 해보면 휘암사에서 유일한 2층 건물이 보광전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보광전 뒤로 나타나는 많은 건물집들이다. 보통의 경우 사찰에서 대웅전 뒤에는 중요한 건물들을 두게 된다. 회인사의 경우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장경각이 대웅전 뒤에 위치해 있다. 그렇다면 회암사에서 나타나는 보광전 위쪽의 건물들, 이들의 용도는 무엇일까? 여기 건물지는 정청 건물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정면 세 칸이고 측면 두 칸의 건물지인데 이 건물지의 그 기둥을 받치는 초석 외에도 이 건물지 내부에는 초석보다 작은 돌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렬로 이렇게 돌들이 일정한 간격대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이런 돌들은 그 지붕의 그 상부 구조를 받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마루 시설을 놓기 위한 그러한 시설물이 아닌가. 이 세계 기록에 의하면 8단지의 중심 건물은 정청이다. 마룻바닥으로 된 정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 시설을 갖춘 방이 붙어 있다. 정청의 기단부 돌도 예사롭지가 않다. 자연석을 사용한 기단들이 많은 데 비해 정청의 기단은 정교하게 잘 다듬은 큰 돌을 사용했다. 이 부분을 만들어줌으로써 물이 바로 이 땅에 떨어지도록 함으로써 이게 피해를 안 받도록 이렇게 한 건데. 8단지는 중앙에 정청 건물이 있고 양쪽에 두 채의 건물이 지붕을 맞대고 있는 날개형의 양식이다. 이것은 보통 관아의 건물 배치 양식이다. 특이한 건물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예. 정청의 뒤편에서도 일반 사찰과는 다른 점이 보인다. 3단의 석축을 쌓아 흙을 둔 곳. 바로 작은 정원 화계를 만들어 둔 것이다. 그리고 앞에 화계가 없다. 매화나 이런 모란, 무슨 이런 그 관목류를 심으면은 굉장히 아름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뒤에는 쭉 화계가 있는데 이런 화계를 조성한 거는 우리나라 조경이 아주 특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불국사 같은 데서도 화계가 뒤에 있고 그 무설전 뒤에 그런 계단식으로 만들어져서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대표적인 거는 조선의 왕궁 중에서 볼 수 있으면은 낙선제 후원이에요. 창덕궁 안에 있는 낙선제는 상을 당한 왕비들이 머물던 곳으로 휘암사의 8단지와 같은 날개형 건물 뒤에 3단의 화계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휘암사 8단지의 전체적인 구조는 낙선제와 똑같다.
전체적으로 낙산재와 비슷한 구조를 띤 정청은 왕비의 침전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 제일 북쪽에 있는 이 저 정청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건물은 어떠면 왕비의 중궁전에 해당하는 정침이 아니냐. 그래서 보면은 이 옆에 보면은 동소침이 있고 서소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날개가 달린 집이 된다면 침전의 기능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천낭을 거쳐서 앞에는 왕의 정침인 경복궁으로 치면은 이게 교태전의 자리가 되고 또 앞이 강령전의 자리가 돼서 왕의 동침과 서소침이 또 달린 나래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왕이 왕비의 정침에 올라오는 계단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 저기가 사리전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기보다는 어느 때는 천낭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 공간은 침전의 공간 같은 기능을 했다. 팔단지뿐 아니라 전체 배치에 있어서도 휘암사는 일반 사찰과 다르다. 중심 건물들이 남북 일직선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직선상의 배치는 조선의 대표적인 궁궐인 경복궁의 전체 배치와도 일치한다. 그 왕궁이라는 거는 그 여러분들이 보면은 조선시대의 경복궁도 보면은 광화문이 있고 근정문이 있고 근정전이 있고 바로 또 정북에 사정전이 있고 그 또 정북에 강령전이 있고 그 정북에 교태전이 있고 그래서 남북 일직선상의 축선에다가 배치합니다. 이 지금 회암사가 기본적인 그런 궁의 배치같이 이 단을 지어서 설치했는데 조선의 전궁은 평지로 만들었다 뿐이지 고려의 단을 지어서 만드는 만월대의 고려궁처럼 이렇게 축선에다가 놓으려고 해서 이렇게 만들고 삼도의 석계를 놔서 시작한다 이런 것은 대단히 그런 그 왕궁의 그런 규모 그런 것을 보여준다. 휘암사의 계단 구조도 경복궁처럼 계단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왕이 다니는 중간 부분, 즉 어도만을 돌출시킨 전형적인 삼도의 형태다. 건물 앞에 신하들이 설 수 있게 만든 월대를 비롯해 휘암사는 전체적인 배치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부분까지 왕궁을 닮았다. 아마도 그 태조가 이 절에 와 있을 때는 그 태조의 대전에 소속되는 그 상궁이나 나인들이 다 오고 또 중궁전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궁전에 왕비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덕수궁 같은 기능의 궁으로 그때는 돼 있었던 거 아닌가. 원래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집이었다가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임시로 머물면서 궁궐의 형태로 바뀌어간 덕수궁처럼 휘암사는 태조가 자주 드나들면서 전체적으로 궁궐의 배치를 닮아간 이성계의 또 다른 왕궁이었던 것이다. 이성계의 또 다른 왕궁이었던 회암사. 이 회암사는 언제 지어진 것일까요?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이 시 아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노래로도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바로 고려 말의 유명한 승려 나홍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이 나홍의 영정입니다. 사실 이때까지 거의 이름만 있었던 회암사를 거의 이 창건에 가깝게 중창을 한 인물이 바로 나홍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영정은 무학 이성계 두 사람의 영정입니다. 이 무학과 이성계의 관계는 꿈 해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왕이 되기 전 이성계는 허름한 집에 들어갔다가 이 석가래 세 개를 지고 나오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무학이 풀이를 해줍니다. 석가래 세 개를 지고 나왔으니 임금 왕자다. 바로 왕이 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계속됩니다. 자, 또 이 무학과 이 나홍도 이 고려 말부터 아주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회암사를 창건한 이 나홍은 이 주지로 이 무학을 청했으나 이 무학이 고사하는 바람에 성사되지는 않죠. 자, 이성계, 나홍, 또 무학.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성계와 이 회암사의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회암사가 위치한 양주는 지금보다 훨씬 넓었다. 지금의 남양주, 동두천, 의정부와 서울 강북 지역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었다. 양주는 그 한강과 임진강 사이에 있습니다. 그 한강수로와 임진강수로가 다 도달한 곳이고 그다음에 원산 쪽에서 내려오는 교통로, 그다음에 또 그 평양 쪽에서 내려오는 교통로, 그다음에 이것이 이 교통로가 또 호남과 영남으로 갈라져 가는 그런 X자형 교통망의 그 합쳐지는 그런 곳입니다. 동서남북으로 향하는 교통의 중심지에 있었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던 곳이 양주였다. 그 중에서도 금강산이나 이성계의 고향인 함흥 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길목이기도 했다. 함흥 가는 길은 한양을 출발해서 지금의 의정부를 통해서 양주, 그다음에 회암령을 넘은 다음에 포천, 그다음에 영평, 철원으로 해서 원산으로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이런 지리적인 이유로 볼 때 이성계는 고려 말 이미 회암사에 들렀을 가능성이 있다. 나홍이 회암사를 본격적으로 다시 짓기 시작한 것은 고려 말인 1374년. 그러나 나홍은 회암사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1376년 입적한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나홍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리 석종비의 비문에 이성계 이름이 보인다는 것이다. 완산 부원군 이성계. 조선 건국 이전인 1384년 이미 이성계는 회암사를 중창한 나홍과 관련을 맺고 있었던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고려 말기 활약했던 그 고승들이 회암사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그 회암사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고승들의 돌아가신 고승들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분들의 공덕을 추앙하기 위한 자리에 태조가 신앙인으로서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모습을 통해서 회암사에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을 맺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왕이 되기 전부터 이성계와 각별한 관계에 있었던 무학대사도 고려 말부터 나홍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회암사에 남아있는 무학대사의 비는 나홍과 무학의 관계를 알려준다. 비문을 보면 나홍은 병진 여름에 회암사에서 낙성회를 베풀며 무학에게 회암사를 이끌어줄 것을 권유한다. 이들의 관계를 볼 때 이성계는 이미 왕위에 오르기 전인 고려 말부터 회암사에 드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왕위에 오른 이성계는 자신의 첫 생일에
무학을 왕사로 임명한다. 그리고 다음 해인 태조 2년 무학을 회암사 주지로 불러들인다. 태조는 자신이 죽기 전 무학을 위해 직접 이 부도를 만들어줄 정도로 무학을 아꼈다. 그 후 무학이 있는 회암사를 수시로 찾았고 왕실과 관련된 다양한 불교의 행사를 이곳에서 행한다. 이성계가 회암사에 이렇게 깊이 관여했던 이유는 대대로 불교 집안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왕자의 난 때 희생되었던 후비 강씨 소생의 두 아들과 사위를 추모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또 한 가지 추론을 해본다면 건국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들을 추모하는 마음에서도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차 왕자의 난을 겪고 왕위를 태종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이성계는 사랑하는 아들 방석과 방번을 비롯해 많은 신하들을 잃게 된다. 이런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그로 하여금 더욱 불교로 귀하게 만든 것이다. 회암사는 이성계에게는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정신적인 은신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단 회암사가 이성계가 살아있던 시기에만 중요한 사찰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실록의 기록을 보면 조선 중기에 이르기까지 회암사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다른 사찰들이 전부 토지와 노비를 몰수당하는 동안에도 회암사는 오히려 이 전답과 노비를 하사받는 기록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세종 6년에는 이 딴절의 3배가 넘는 전답과 250여 명의 승려가 머무는 조선 최대 사찰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칠단지에 있는 이 건물 때문입니다. 왕의 영정들이 걸려있고 향이 타고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선대왕들의 제사를 모시던 영당입니다. 물론 조선은 유교를 표방하면서 조선 초의 유교 형식으로 왕의 제사를 모시는 종묘를 세웁니다. 그렇지만 대대로 불교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던 관습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까지 왕들의 제사는 종묘와 더불어 이곳 절에서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조선시대 최대 사찰이었던 만큼 이 회암사는 당대 최고의 건축 기술을 사용한 부분들도 눈에 띕니다.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학계를 놀라게 한 것 중에 하나가 회암사의 온돌이다. 승당지에 나타난 온돌은 고건축 사상 가장 대규모의 온돌일 뿐 아니라 구조가 원형에 가깝게 남아있었다. 온돌의 형태도 아주 독특한 것이었다. 구들 부분이 지상으로 솟아나와 있고 전체적으로는 T자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형태였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돌출된 형태의 온돌이 발견된 것은 경남 하동 칠부람이 유일하다. 아자방 역시 방 중앙은 낮고 온돌이 있는 양쪽의 디귿자 형태는 솟아나와 있는 독특한 구조로 세계 건축 사전에도 올랐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형태가 회암사에서 발견이 된 것이다. 아까 그 칠부람 아자방은 바로 그냥 쭉쭉 다 뚫었어요. 이렇게 다 이 밑에 또 통로도 뚫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 저 그 구들장만 높인 거예요. 구들장만 한쪽을.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승당지 온돌의 아궁이는 남북 양쪽에 각각 두 개씩 모두 네 개가 있다.
여기에서 불을 떼면 더운 공기가 구들장 밑으로 들어가 구들 부분을 덮이게 되는 것이다. 연기는 한 아궁이에서 두 곳으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티그자 형태의 방을 데우고 중간에 있는 굴뚝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온돌의 구조 중 더욱 정교한 것은 연기의 역류를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개자리다. 그래서 아궁이에서 불 때문에 이렇게 그 불이 일단 저 언덕으로 넘어가게 해놓고 그 다음번에 이제 굴뚝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 이렇게 한층 낮춥니다. 이렇게 낮춰서 재도 걸르면서 또 그 연기도 그렇게 해서 밑으로 이제 처지게 해가지고 뒤로 다시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하고 굴뚝으로 이제 들어가면 굴뚝에 들어가서 이제 굴뚝으로 빠질 때 또 굴뚝 밑에 깊이 파가지고 그걸 개자리를 만듭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연기가 구두를 지나가며 데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불고개를 만들고 개자리를 만들어둔 것이다. 또한 개자리는 굴뚝으로 들어온 바람이 일으키는 연기의 역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52cm에 달하는 온돌의 높이다. 이색의 회암사 수조기에 의하면 이 건물은 스님들이 참선을 하는 승방이라고 표현돼 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특이한 형태를 갖추었을까? 좌선을 한다든지 교학을 받는다든지 스님들이 그랬을 때에 그 복도는 가운데 그 복도는 저 낮습니다 온돌보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복도에서 이렇게 그 교승이 다니면서 이렇게 수학을 시키고 공부를 하게 했을 때에 그 서서 다니면은 거기 그 온돌 위에 앉아서 좌선을 하는 그러한 분들의 그 머리 끝에 눈 높이가 그 닿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배우는 이의 키와 서서 가르치는 이의 눈 높이가 맞도록 설계가 된 과학적인 온돌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돌출된 부분의 가로 폭이 190cm에 달한다. 한 사람이 가로로 충분히 누울 수 있는 넓이다. 사람이 누우면 80명이 누울 수가 있다. 이것은 왕과 관련된 또 다른 용도로 쓰인 것은 아닐까?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그 비근한 예로 군대 막사를 생각해 보시면 양쪽에 그 탁상식 그 마루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지침을 하고 하는데 그 비상시에 그 뛰어내려올 수 있는 기동력을 그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긴 있다. 국내 최초로 발견된 특이한 형태의 온돌 구조 역시 이성계의 또 다른 왕궁이었던 회암사의 역할과 관련이 있는 걸로 보인다. 여기는 이제 폭포가 돼가지고 물이 떨어지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회암사의 전체 구조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동서 양쪽 끝에 나타나는 배수로다. 배수로는 먼저 화계 사이에 세 개의 구멍을 뚫어 산 속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받도록 해놨다.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면서 또다시 폭포의 형태로 몇 번을 떨어진 후 지하로 스며들도록 설계가 돼 있다. 여기는 지금 저 위에 계곡에서 흐르는 계류를 받아가지고 조경 처리를 했는데 요 담 밑으로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 줄의 물이 수로에서 화계의 계단을 해서 떨어져가지고 폭포로 또 여기도 폭포로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수로로 또 내려가가지고 저기도 폭포로 떨어지고
회암사의 배수로는 비단 배수의 기능뿐 아니라 조경도 철저하게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깊은 뜻이 숨어 있다고 한다. 이 시대는 상당히 음양 오행 사상에 풍수적 풍수지리가 굉장히 유행하는 시대의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양쪽으로 이 지금 천보산의 물줄기를 양수를 갖다가 좌우에 빼가지고 저 앞에 지금 비닐루가 있는 저 공간에다가 연못을 둔 것은 이 천보산의 용의 전기를 이 물이 전부 담아서 저기에 고여가지고 이 왕궁이 길지가 되고 그 명당이 되게끔 하는 데는 태조의 제2의 왕궁이자 조선 최대의 사찰이었던 회암사. 회암사는 과학적인 온돌 구조, 철저하게 계획된 배수로 조경 시설, 당시 유행하던 풍수 사상까지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자, 현재 발굴된 6, 7, 8단지를 중심으로 이 회암사를 복원한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이 보통 사찰의 대웅전에 해당하는 보광전의 옆인데요. 보광전과 바로 옆 건물인 서승당 사이에 이렇게 잔돌을 깔아서 그 위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징검다리를 놔서 옆 건물로 건너가도록 해놓았습니다. 규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경을 고려한 참 아름다운 사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보광전의 앞입니다. 설법전이 왕의 침전이었다면 신하가 찾아오거나 이 절에서 업무를 볼 때는 이 풍탁이 발견됐던 바로 이 보광전에서 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 회암사에 머물 무렵에는 각 건물들이 사찰 본연의 기능보다는 오히려 왕궁의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게 존재했던 이 회암사가 왜 어느 시기에 사라지게 된 걸까요? 발굴을 진행하면서 회암사가 사라진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상한 사실들이 발견됐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8단지 북쪽의 그 담장지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또? 네, 여기에서 석재 불상의 머리 부분만이 잘려진 채로 여기서 출토됐습니다. 여기서. 그 앞에 잘려진 거. 스님들이 개인적으로 모셨던 작은 석재 불상들은 곳곳에서 목이 잘린 채 발견됐다. 하나같이 목이 잘린 채 발견된 불상들.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 석재 불상의 머리만을 잘라서 이렇게 폐기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것이 우연하게 이렇게 폐기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머리를 잘라서 폐기시킨 것이 아닌가. 그뿐이 아니었다. 상당히 많은 양이 출토가 된 도자기들은 돌축대 위나 담장 밑에 무더기로 깨진 채 버려져 있었다. 이곳뿐만 아니라 이쪽에서도 계속 백자 태아리 편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의도적인 폐기 과정에 의해서 이것들이 묻힌 것이 아닌가. 건물지의 내부에서도 이상한 흔적이 발견됐다. 불에 완전히 타 잿더미가 된 흔적들이었다.
이러한 흔적들은 휘암사의 피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건국 초기부터 유교 이념을 내세운 조선이 본격적인 불교 탄압 정책을 시행한 것은 태조 이성계가 세상을 뜬 뒤부터였다. 이제 결정적인 그 탄압 정책으로 정착이 되는 것이 세종 6년의 정책입니다. 세종 6년대에는 앞서 242개사로 정리됐던 것이 이제 36개사로 완전히 그 축소시키는 그 정책의 결정판을 낳게 됩니다. 36개사라고 한다면 고려 말에 비하면 무려 이제 100분의 1가량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수치죠. 또 그 조선 초기만 해도 한 17개, 18개 있던 종파가 세종 6년에 오면 선종, 교종 이렇게 딱 두 개의 종파만 남겨놓고 나머지 종단은 다 그 통폐합시켜버리는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교 억압 정책은 명종대에 이르면 상황이 달라진다. 명종이 12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그의 어머니 문정왕후가 섭정을 하면서 불교 중흥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이다. 문정왕후가 기증한 것으로 돼 있는 회암사 약사 삼존도는 문정왕후의 불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하는 것이다. 문정왕후는 명종의 만수무강과 세자의 탄생을 기원하며 모두 400개의 탱화를 제작하는데 그중 100개는 금을 입힌 금화로, 나머지는 색깔을 입힌 채화로 제작을 한다. 이때 문정왕후가 불교 중흥의 대들보로 지목한 인물이 헝당 보우. 보우를 중심으로 한 불교 세력은 중종대에 이르러 아예 폐지된 선교 양종과 과거에서 승과고시를 부활시켰다. 그러자 유생들의 반대가 빗발친다. 심지어 성균관 유생들이 성균관을 비우고 나가는 시위를 할 정도였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1565년 4월 15일 문정왕후는 회암사에서 화려한 불교 행사를 펼친다.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된 이 화려한 행사가 채 끝나기 전 문정왕후가 죽고 만다. 그러자 상황은 돌변한다. 곧이어 전국 각지에서 보우를 죽이라는 유생들의 상소가 빗발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보우는 제주도로 유배되고 1565년 제주 목사에 의해 피살당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566년 실록엔 흥미로운 기사가 있다. 유생들이 회암사를 불태우려 한다고 명종이 걱정을 한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30여 년 뒤 실록에 회암사에 관한 또 하나의 기록이 보인다. 회암사 예터의 큰 종이 불에 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기록과 회암사의 피해사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회암사는 그 조선의 불교 탄압론자들이 아주 지목을 했던 사찰입니다. 그래서 회암사 폐사가 정확히 언제 됐느냐는 것은 지금 문헌에 의해서는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제 문정왕후의 죽음 그리고 보우대사의 입적 그 직후에 그런 폐사의 과정을 걷게 되지 않았겠느냐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이제 그 불교의 온상을 봉은사, 봉선사 내지는 이 회암사 이런 도량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회암사에 대한 당시 관료들의 인식은 분명히 아마 극에 달아있는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조선 최대의 사찰로 16세기까지 화려하게 존재했던 회암사. 회암사가 정확히 언제,
어떤 이유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회암사가 사라지는 그 즈음 조선의 불교 역시 역사의 뒷장으로 밀려나고 조선이 본격적인 유교 국가로 자리잡아가는 계기가 된다. 4세기 후반 무렵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종교와 사상, 학문, 예술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고려시대까지 국교로서 존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유교가 정치적인 이념으로 등장하면서 불교는 심한 탄압과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 배경 속에서 회암사는 조선시대 불교의 마지막 불꽃을 피웠던 사찰입니다. 그리고 회암사가 불교의 마지막 불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한 한가운데에는 태조 이성계가 있었습니다. 역성혁명을 일으키고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흘렸던 그 많은 피에 대한 심리적인 보상을 불교의 귀에서 받길 원했던 태조 이성계는 바로 이 회암사에서 머리를 깎고 기회를 받기도 했었죠. 우리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함께했던 조선 최대 사찰 회암사. 이제 회암사는 발굴과 함께 그 면모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